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현대 소설 또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들 잘 봤죠? 핵심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문제를 푸는 감각, 또 어떻게 문제를 보고 또 지문을 어떤 각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도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나눠놨어요.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일단은 노란색도 많긴 많은데 빨간색이 너무 많아. 그쵸? 계속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 보면 이 뭐죠? 이게 다 길죠, 이렇게.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한 줄 하고 또 한 줄 하고 한 줄 하고 했는데 여기 뭐 그냥 대사가 하나의 설명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이 현대소설은 초록색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주인공이 감정이나 관찰을 나타내면서 이 작품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이끌어 나갔는데요.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얼마 없죠? 보이죠? 그렇죠? 그만큼 감정을 나타내는 게 적다라는 거죠. 빨간색이 많다는 건 사건이나 혹은 장면의 전환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한 번 정도? 저번에 세 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세 번 그래요. 고전소설도 여기 세 번 정도로 나눠보면 느낌이 싹 올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좀 빨리빨리 읽고, 이건 천천히 읽고, 이건 빨리 읽고,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고전소설을 푸는 데 있어서 좀 감을 잡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고전소설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 보니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면서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에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돌아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어때요? 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죠, 뭐가? 그쵸? 이게 머리에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막 그런데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아니죠. 여기 보면 밑에 옥새는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래요. 이거는 뭐 단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항서. 어디죠? 항서. 항서는 항복을 인정한 문서래요. 자, 그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래서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었대. 나라가 망했나 봐요. 그리고 항복을 손에, 그 항복서죠? 그걸 손에 든 채로 진문 밖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항복했나 봐. 그렇죠. 또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면서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항복하려고 나갔는데 어떤 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뻐서 엄청 기쁘겠죠. 놀라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뭐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했어요. 자,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지의 죽음을 몹시 원통화가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주되. 그렇죠? 뭐 내용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요, 이거 빨리 읽으면 빨리 읽고 흐름을 놓쳤어요. 그 순간 문제를 풀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보면 좀 흐름을 놓쳐도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크게 뭐 대충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고전소설은 호흡이 빠르다라는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 또 유튜브나 영상이나 흐름들을 보면 호흡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이 요즘 시대엔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좀 더 볼게요. 빨리빨리 전개할게요. 흐름도 빠르니까. 자, 소장은 동선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으러 만리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러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란을 만드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했어요. 억울했어요. 그쵸? 이런 거 읽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그쵸? 유심의 아들 충렬이세요. 그쵸? 근데 충렬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또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하나 혹은 요기, 정한담이나 나오는 최일교 이런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이겠죠. 그쵸? 그래서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고 유심이 충신이었나 봐요. 그렇죠? 이런 환란을 만드시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만 표시해놔도. 자, 다 넘어갈까요 이제? 다 아니까? 자,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 초목이 슬피 울며 진중 군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있더라. 됐죠? 그냥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머리에 그려지죠? 이 내용들이 간단하니까. 대신에 흐름이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아마 현대 소설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 끝났어요. 아마 그쵸? 지문 다 끝나고 막 뭐 유충렬 막 엄청나게 서사했겠죠. 또 자기의 감정과 왕의 눈빛을 보면서 막 왕을 보면서 느낀 것들 막 다 얘기했겠죠. 현대 소설 같았으면. 그쵸? 근데 고전 소설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빨리빨리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서 천자의 곁에 앉아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더라. 그쵸? 태자가 말해서 태자가. 그쵸? 다음. 경이 이게 웬일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을 죽인, 뭐 길어.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야. 하늘에 달린 일이야. 완전 어이없어. 자, 그런 말을 듣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면 태산 같은 그대의 공로는 천하에 반분하에 하에 반분하고 하에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했어. 이건 뭐 결초보은이라는 사자 성어를 좀 풀어놓은 것 같네요. 좋은 말 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쵸?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심했다가 네가 이렇게 그래도 왕의 목숨 구하니까 너 정말 좋은 대박이다 너 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큰 거 아니니까. 자,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지 얼굴을 보니 천지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시대 성군이 될 듯하여 잘 봤어.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이해되죠? 이거 머리가 그려지죠?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했어요. 그쵸? 넘어갈게요. 설명할 게 없어. 자,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로 명하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을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그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럼 느끼는 게 뭐죠? 느끼는 거. 저도 느끼는 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단순하죠. 그쵸, 단순하죠. 일단은 문체도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유가 없죠. 그쵸? 비유도 없고 문체도 단순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읽기가 편해요. 편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현대 소설이랑 문체도 단순하죠. 내용도 단순하죠. 하지만 내용의 흐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빠르죠. 팩트만 딱딱딱딱 말하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실 가냐면요, 잘 보이죠? 속독은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띄어읽기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쭉쭉쭉 다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속독이란 게 저번 시간에 너무 옛날 이야기했는데 이미자 시켜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는 거 보이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읽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미지화 시키는 거. 이거 제 영상 있으니까 속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거 속도 안 하고요. 어떤 식으로 읽냐면요, 아까 읽었던 듯이 사실 읽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처럼 말로 해서 읽어볼게요.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뒤 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으는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읽어요.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문체가 쉬우니까 이렇게만 빨리 읽어도요, 요 속도로만 읽어도 이거 다 끝까지 읽는데요 그렇게 많이 시간 안 걸려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고심하고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고전은 그냥 쭉 빼면 돼. 대신에 장면들이 어떻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시할 때 고전 풀 때요 빨간색 부분만 딱해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 해도요 괜찮아요 사실. 그럼 이건 근데 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잘 보이죠?
이때 장안의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의 신리들의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을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아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갔듯 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머리가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그려져야 되는데요.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머리 안 그려지면. 장안에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단 말을 들었어요. 그쵸? 백성들이, 그쵸?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그쵸? 그래서 마중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럼. 자,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 태우가 가마를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 천자께 인사 올리니 천자와 태우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쭉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요 그대로 이렇게 말한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읽는 것도 사실 편하다는 거예요. 네, 쭉 읽어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과인의 수족을 말리 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간 승상 강화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난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의 드문 일이다. 문장 엄청 기네요. 자,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하리오. 그쵸? 따로 설명할 게 없네요. 그냥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고전 소설의 이 뭐죠? 이 대사, 그렇죠? 이 대화와 현대 소설의 대화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같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전화 받죠. 띠리링 전화 받았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전화한 거를 다 읽어주지 않아요? 뭐?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고? 어머, 몇 호실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화 딱 받아서 실제로 그러면 진짜? 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좀 고전소설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사실. 그렇죠. 재밌으니까 좀 더 이어가 볼게요. 태우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그렇죠? 태우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승상을 부르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려는지라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으리요. 천자가 내려와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여 말하였다. 또 딱히 할 말 없죠. 머리다 그려지죠.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게 바로 고전소설의 장점이죠. 설명할 게 없다는 거. 그냥 쭉 빼면 된다는 거. 대신에 내용에 전환이 많고 길어서 기억해야 될 게 정말 더럽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갈게요. 일단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맨날 역적의 말을 줬대.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가족들과 이별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길 바라오. 자, 한편 이미 장안으로 들어와 연왕이 된 유심 연왕 됐네요.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께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부르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이거 끊어야 되는데 오는 길에 회수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가 천행인지 뜻밖의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고 왔대요. 잘 만났네요. 이해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대요. 너의 모친이 오느냐? 자기 부인이 온다는 거죠. 자, 이때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앞에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래요. 취한 듯이. 그 당시엔 최고의 표현이죠, 표현이. 그쵸?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볼까요, 한번?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이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왔느냐? 네 집 자손을 모셔왔느냐? 충렬아, 내가 분명히 살려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천리 호국일당에 잡혀 죽은 줄 알았더니 10년 전 헤어진 부인과 다시 만나고 7살에 부모와 이별을 가진 고난을 겪은 충렬이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쵸? 아이고 길다. 됐죠? 자, 그러면 이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제 풀고 넘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최대한. 알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모르겠다 하면 넘어오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38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간적 배경을 묘사했대.
이런 거 한 번도 좀 기억도 안 나요, 그쵸? 여러분 기억나요? 전 안 납니다. 자, 꿈과 현실 이런 거 없죠. 초월적 공간 설정 이런 거 없어요, 그쵸? 다음,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서술자에 개입됐나? 이거 모르겠다, 세모. 전쟁 장면 없었어요. 구체 묘사 안 했죠. 4번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시간적 배경 묘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건 진짜로. 확실하죠? 꿈, 이건 아니야. 초월적 공간, 이것도 아니야. 그나마 좀 감안 가능성이 있는 게 1번이면 4번이죠. 두 개가 딱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능하면은 살짝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한 방에 못 찾겠으면 불안하면. 근데 보면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이 여러분 진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 당나라 시대, 신라 시대 이런 거 사실 없죠. 그럼 읽었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사실 답은 4번일 수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래요. 서술자 개입된 부분을 찾아볼까요? 라고 실제 문제부터 찾아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보니까 찾는 건데 이거 언제 찾아요, 사실? 그렇죠? 서술자 개입된 게 그냥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뭐 서술자 개입됐대. 아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빨간 부분, 그쵸? 서술자 개입돼가지고 사건 전개해 주잖아요, 그쵸?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 풀 때는요 너무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거 넘어가세요. 딱 답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세모만 딱 해주면 세모만 여기다가 확실치 않은 것만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감이 있어야 돼.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스피드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고 감각 훈련이 돼요. 무조건 막 시간이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짐은 버려야 돼요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알겠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일단.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히 아는 것은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은 사람 살리는가라는 것을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맞죠, 이건? 당연히 맞죠, 이건. 자, 2번.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을 죽였다에 원통이라는 것을 보아 아, 맞다. 원통했죠? 아, 그러네요. 맞다. 아유, 참, 나도 몰랐는데 맞네요. 생각해보니. 그렇죠.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을 하고 있었다. 맞죠? 아이고, 2번 맞네. 어우씨. 3번.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 맞아요. 이거 4번 맞다. 딱 봐도.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알겠죠. 아까 그래서 태자를 엄청 크게 봤잖아요. 왜 답이 없지? 5번 볼까요?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을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는 권유를 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향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이 뭔 소리예요? 딱 보이죠, 이거? 인정하고 있죠? 잘못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딱 보면 5번이죠. 이거를 막 앞에서 확신을 가지려고 찾고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아, 지금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빠르게. 자,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A가 뭐죠? A가 뭐였지? 여기 있다. 요거. A가 요거였네요. 아, 요거. 그 원망하는 부분이죠? 충렬이가 왕 원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B는 뭐죠, B? 이거는 그 누구야 그 태자가 충렬이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용서를 빌려고 아 그런 부분입니다. 자, AB에 대한 부분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를 원망하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죠? 정체를 밝혔잖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맞죠? A에서는 비유로 통해 비유 맞죠? 비유 했잖아요. 뭐 그거 뭐죠? 그 결초보은 아까 얘기했죠.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B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모르겠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은 맞는데 견해를 옹호했어요? 니우쳤는데? 그쵸? 오히려 다듬어주고 니우쳤는데? 옹호했으면 아마 유충렬 통해서 아버지를 혼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옹호라는 건 같은 편을 듣는 거니까. 같은 편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4번. B에서 보답의 의지. 맞죠? 오케이. 자, 5번. B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걸 강조한다. 맞죠? 3번밖에 없죠, 이런 거는. 쉽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팩트만. 자, 41번 빠르게 봅시다. 자, 보이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 했죠. 자, 보면 사실 요거 보기를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나마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으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끝에 보세요, 끝. 그쵸? 끝에. 이런 거. 영웅으로 기억하는데. 두 가업이 해결됐는가. 그럼 두 가업이 뭐죠? 국가의 위기. 그쵸? 그 다음에 가족의 위기. 여기까지.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앞에는 다시 인트로니까. 알겠죠?
이런 거. 그래서 유충열이가 가족이 해체된 거 구했죠. 국가의 위기를 구했어요. 해결되는가를 우연으로 하면 우연한 계기에서 연임 해결되기도 한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유충열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이런 내용들.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자, 요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단 너무 시간이 없으면 사실 이걸 안 봐도 돼요. 근데 핵심만 찾고 싶다 그러면 앞에 부분 말고 뒷부분에 많이 핵심이 나와 있으니까 뒷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뒷부분 참고하라고 해가지고 막 뒤에만 더 읽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딱딱딱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아 이런 거 중심으로 보란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중심으로 보세요 라는 거죠. 자,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빠르게. 네. 자, 유충열이 7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열의 첫 번째 실현은 유심의, 그쵸, 이건 맞죠. 유심의 유배로 인한 이산인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실현 맞죠. 뭐, 이건 뭐, 대꾸할 게 없죠. 자, 2번. 천자가 역적이란 말을 듣고 충신의 귀향 보낸 것에서 유충열의 두 번째 사건의 실현은 역적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조 유배에 비롯된 것을 볼 수 있군. 어, 맞죠, 이거. 그렇죠? 아까 이거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3번. 유충열이 강유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조가 물리친 것에서 유충열에게 가족과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요거 뭐 괜찮죠. 요건 맞잖아요. 같이 얘가 해결한 건 팩트니까. 팩트만 가지고 봐야 되니까요. 4번 가볼게요. 유충열이 남조가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로 가족의 위기 해소가, 이건 좀 오바다. 그쵸? 가족이 위기 해소가 됐다고 해서 국가 위기 해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 좀 오바죠, 사실. 그지 않아요? 이건 좀 억측이죠, 억측. 정확히 말하면 국가의 위기에서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또 가족의 위기에서 이제 했죠. 이렇게 봐도 괜찮고요. 이게 좀 사실 오바다. 좀 오바다. 오바다라는 거죠. 자, 남적을 소탕하고 금이 환영하는 유충열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열 영웅으로 당연히 맞죠, 이거는. 그 딱 보면 4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질 때 좀 생각을 좀 뭐라고 할까, 분석해서 해야 돼요. 사실 세밀하게. 뭔 소리냐면 이거 좀 의심하면서 따지면서 그러면요 좀 사실 문제 풀기가 쉽죠. 근데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국어 실력이 없고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이거 언제 읽겠어요. 넘어가도 괜찮고, 솔직히 말해서 넘어가도 괜찮고. 근데 이거 문제 푸는데 여러분, 저도 같이 풀어서 알겠지만 이거 1분도 안 걸렸잖아요, 이거 푸는데. 그쵸? 근데 읽으면서 푸니까 1분 넘게 걸린 거잖아요. 이거 사실 한 30-40초면 다 읽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핵심은 앞에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앞에 내용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앞에 내용으로 지금 한 번도 안 돌아갔죠. 그냥 쭉 봤죠. 그래야 시간을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면 42번 넘어가 볼게요.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요 문제, 요거 항상 틀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넣어보면 돼요. 자, 보세요. 기억.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써있죠. 그쵸? 반가움. 일단 반가움을 했어, 반가움. 여기는 분을이야. 그리고 모물이야. 역경을이야. 그리고 병을. 큰 차이를. 그쵸? 상대를. 이런 거죠. 넣어보세요, 이렇게. 연왕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괜찮죠? 연왕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자연스럽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연왕이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다. 이상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연왕이 온갖 역경을 이기고, 이상하죠, 이건.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 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연왕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말하였다.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다. 좀 쓰임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사실. 왜냐면, 감정이죠, 감정.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얘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 보기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그리고 요것을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반가움을 이기고 우승했다? 반가움을 이기고? 이렇게. 그러면 반가움이 맞는 게 1분밖에 없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고전 시간 한번 풀어봤는데요. 핵심은 최대한 감을 잡는 거예요, 감. 늘 얘기하는 감.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서 최대한 설명을 했어요. 자, 고전 시간 한번 다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국어에 대해서 또 우리 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배경 지식도 할 것들도 많고요. 비문학 또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